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폭염은 최소한도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지나면 좀 나아질 건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폭염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근 40도 이상 나는 나라. 이거 그리 흔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의 성격이 좀 급하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정치권 행태를 보면 정말 이런 국민들의 성격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핵으로 등장한 비례대표 문제. 그런데요. 정작 다수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 하나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진출하는 창구로 전락한 비례대표. 지금 과연 정치권은 국민들의 생각이 안중에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우 굉장히 더워요. 예? 굉장히 더워요. 아 예. 아 진짜 아니 덥다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이 더운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또 더운 맛이 좀 있어야죠. 그렇게 예. 얘기하시면 또 어휴 막. 한번 더 넣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광복절의 고희연입니다. 고희연. 예. 예. 이번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입니다. 광복이 어느새 고희를 맞는 셈인데요. 그런데 토요일과 겹칩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광복의 의미를 더 뜻깊게 새긴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를 위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 이럴 예. 경우 이번 광복절은 4일 연휴가 됩니다. 예. 정부 그렇죠? 이번 조치에는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등 정부기관에만 강제됩니다. 아. 민간기업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서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으면 합니다. 예.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해 경제도약의 에너지도 마음껏 충전했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14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저희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예. 8월 15일에는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 분단의 아픔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분단 70년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과 노력을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참 자, 그 어쨌든 14일 날 그래도 이 관공서와 연계된 기업들은 쉴 수도 있을 테니까 예. 또 이런 때 좀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폭염 말씀하셨는데 네. 여의도도 아, 폭염이 진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예년 같으면 여의도 정치권도 여름 정치방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핫한 정치 이슈로 인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 핵심 쟁점은 국정원 해킹과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예. 여기다 선거제도 개편 등 내년 총선을 둘러싼 게임의 룰 전쟁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먼저 예. 6일로 예정된 국정원 해킹 전문가 기술 간담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 야당은 국정원이 먼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정쟁을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음흠. 노동교육에 대해서도 여당은 임금 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반면 야당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계획까지 포함한 경제 전반의 모순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국정원 문제도 국정원 문제지만 노동개혁 특히 이제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네. 그 하위 0.3%인가요? 네. 되는 그 성적 마진 그 0.3% 네. 정도 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기업에서 잘라도 어? 뭐 괜찮다라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행여 요것이 이제 조금 잘못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또 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도 사실 돼요. 예. 지금 여당이 다산지수로 삼고 있는 모델이 2003년 독일의 하르체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임률은 크게 떨어졌지만 좀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야당과 이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만큼 그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자영업 해가지고 지금 손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바로 노동시장이 그만큼 이 유동적이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얘기해 볼까요? 다음 헤드라인은 일벌 100개입니다. 일벌 100개. 일벌 100개. 예. 지난주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성추행보다 더 심각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북지역 초선 A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구 한 호텔방으로 40대 보험설계사 여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이 여성은 경찰에 A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A의원은 카톡 등을 통해서 오빠다 얼굴 한번 보자 얘기할 게 있다며 여러 차례 호텔로 오도록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여성은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A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하.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면 물타기 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마라. 예.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뭘로 보는 거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쪽에선 무혐의로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 의원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기사 게시판을 보면 벌써 1천여 개가 넘는 댓글이 지금 붙었는데요. 거기 보면 당장 이 의원의 실명을 밝혀라. 그럼 성폭행이 아니라면 성매매는 한 거 아니냐. 뭐 등등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진짜 돈을 건넸다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건네서 여성이 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아무튼 명명백하게 이빨 진상조사를 진상조사 해야죠. 뭐 그에 책임에 해당하는 분명한 처벌을 뭐 처벌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의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 의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고 피해 여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가정이라면 피해 여성의 위주로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하고 풀어가야겠죠. 근데 참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민주당명을 잡아라입니다. 예.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놓고 야당과 신당 창당 세력이 신경전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새정년 내부에서는 개정 당명으로 새정치민주당을 유력하게 꼽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을 표방하는 새정치와 정통 야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원외의 정당이 이미 그렇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당명을 바꿔도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당 추진 세력이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추진파들은 야당의 적통성을 지닌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파괴력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 최소한 호남에선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명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새정치민주당을 집단 탈당한 당원 115명이 이미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 입당하고 뭐 이런 건데 그 민주당이 동교동계 분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했던 2002년도 김민석 전 의원이 상당히 뒤에서
이 질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설사 그렇다 예.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럼. 아직 못 예. 나오죠. 지금 아직 예. 예.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새정치민주당이라 그래도 문제는 약칭으로 민주당은 못 쓸 겁니다. 민주당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사정치 민주연합이나 사정치 민주당이나 딱 예? 사실 한자 주는 건데 맞습니다. 예. 사실 문패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근데 새정치 민주연합 입장에서 색깔을 바꾸고 예. 또 뭡니까 지붕도 새로 있고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정말 리모델링이 해야 할 상황인데 예. 이 혁신의 본령에 충실할 때지 이 격까지의 신경은 나중에 좀 써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예. 아무리 저 당명 정할 때 좀 당명에 신경을 좀 쓰고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왜 예. 그러냐면 사정치민주연합이 이게 참 바람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사정년이라고 하면 사정치민주연합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새민년. 새민년 아니 아 새민년인가? 아, 새민년. 자민년. 예. 뭐막 뭐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사정치로 불러달라. 근데 네. 정당 이름을 사정치로 부른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것도. 네.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이름 줘놓고서 지금 이제 막 그런다 그런 거 보면 참. 아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7시 2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수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방면으로 월릉분기점에서 구리 시계 구간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쪽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긴 구간 정체 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쪽도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각각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입니다.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신문 보면 신문 1면에 매일 등장하는 회사가 바로 롯데그룹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이 후계자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난에서 신격호, 신동빈, 부자의 갈등으로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했죠. 그리고 그 사과할 때 둘째 아들 신동빈은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국 롯데 회장, 한국 롯데 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답이 궁금한데요. 2라운드로 접어든 롯데 경영권 다툼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네. 롯데그룹이 싸우더니 예? 네. 많은 이게 본의 아니게 어떤 그 논란이냐면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봐요? 봐야 돼요 이거?
소재지의 국적을 따지면 한국 롯데는 한국 기업이고 예. 일본 롯데는 일본 기업이겠죠. 예. 이제 다만 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말이죠. 예.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 호텔 롯데가 한국의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인은 일본 기업이고 돈을 버는 곳은 한국 기업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주인은 일본 기업이고 돈을 네. 버는 건 한국 기업이다. 네. 자, 지금 제가 정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곧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신격호 회장이 전 직접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한국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 한국 롯데 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홀딩스로 표현을 해도 되나요? 롯데홀딩스를? 아니요. 롯데홀딩스라는 회사는 한국에 없고요. 네. 일본 롯데홀딩스를 아마 그 한국 롯데홀딩스 이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표현을 잘못했다. 네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동생이죠? 신동빈 회장하고. 오늘 네. 뭐 잘하면 만날 수 어떻게 보세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나긴 좀 어렵겠죠. 예, 오늘 이제 신동빈 회장이 귀국한다고 하니까 예. 뭐 지난번에도 지난 31일 날도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뭐 취소했으니까요. 예. 와야 오는 거겠지만 어쨌든 뭐 올 가능성은 높겠죠. 뭐 출국하고 귀국하는 시간이 다를 테니까 뭐 만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어쨌든 들어오기는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온다는 우리 신동빈 회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일본에서 그동안에 머물면서 아마 그 주주총회 뭐 이런 걸 앞두고 예. 거기 현지에 있는 임원들이나 임직원들을 뭐 다독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분위기 좀 잡았겠죠. 그리고 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지금 어차피 그 아버지의 생각이 이 형에게 쏠려 있으니까 뭐 쏠림이 있다고 보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 내에 임직원들에 대해서 좀 다독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그 결말을 위해서는. 근데 와서 아버지인 신격호 이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신격호 회장의 그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뭐 신영자 이사장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이 뭐 롯데그룹 그 호텔 34층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글쎄 뭐 지난번에는 이제 그동안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보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이 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신동빈 회장이 부친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했다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타협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뭐 그런 것도 불투명하다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주총회를 하려면 자신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신격호 회장의 어떤 말 한마디 입장이 네. 아직도 주주총회라든지 롯데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거 당연하죠. 절대적이다. 창업지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뭐 대주주라든가 이런 어떤 지분율을 떠나서 예. 창업주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뭐 지금 뭐 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장차남이 뭐 다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실제로 우리가 뭐 저는 일본에 가보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걸 보면 일본에서도 그 창업주의 그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라 그럴까요? 예.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뭐 거기 임직원들도 뭐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근데 그 임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 롯데 측은 그 예를 들면은 신격호 회장의 자폐 혐의 담긴 뭐 어떤 그 지시서 이런 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나온다는 건 신격호 회장의 어떤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 지지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 측은 뭐 손을 드는 결과인데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지지서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그렇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면 이 지지서가 갖는 아니, 그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법적 효력에 대한 그 논란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네네. 지금 한글옥대 측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거는 결국 신격호 회장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신격호 회장도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빈의 눈과 귀를 가리는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롯데 임직원들이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하죠. 지금 그 이런 그 형제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임직원들 그러니까 특히 그 임원들 예. 사이에. 편가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미 뭐 측근이 누구고 뭐 책사가 누구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달렸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줄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벌과의 싸움을 보면 그 예. 이면에는 가신들이 전쟁이 있어요. 지금 저도 뭐 이 롯데그룹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그와 유사하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단계도 결국은 목숨을 건 사생결단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법적 효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창업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혹은 일본에 있어서의 재벌 그룹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은 뭐 주말에 왔던 시기미스 하스코 여사인가요? 네. 두 형제 어머니죠. 네. 이런 분의 중개 역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역할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는 없겠네요. 하츠코 씨의 경우에는 네. 아마 어떤 편을 들기 어려울 거예요. 둘 다 자기 아들이니까. 자신의 뭐 친자식인데 어느 한편을 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렇죠. 원수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한국에 왔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신격호 회장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랬을 가능성은 사실로 했을 때에는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격호 회장의 건강 이상설. 네. 이런 거는 사실상 불신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4살의 고령의 나이에 건강이 정상이다 그러면 그건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 예. 그런데 육체적인 문제는 뭐 고령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걸어 다닐 예, 때나 예, 이런 예. 모습들이 그러나 예. 의식 상태는 예. 그럴까요?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그 그 지지서라는 것에 그 쓴 글자를 보면 말이죠. 예. 굉장히 그 저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의식 상태는 그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 저 이 저 TV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모습을 보더라도 아주 그 정신이 혼미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럼요. 그 신경부 회장은 예. 뭐 잘 알다시피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예. 활동력도 강하고. 뭐 재무에 대한 파악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신격호 회장이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뭐 건강이 좀 굉장히 미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음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뭐 이해에 의해서 저는 예. 뭐 말이 오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주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신격호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 일단 대주주이면서 네.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드냐에 따라서 예.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어쨌든 누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승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둘 중에 하나가 승자가 될 텐데 이게
법정으로 가건 주총으로 되건 중요한 것은 롯데 이미지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형제의 난 같은 것들이 다른 재벌 기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유, 과거 사례를 예. 통해 가지고 롯데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 뭐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롯데 그룹의 경우에는 이미지가요. 예.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참 모호한 이미지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상황으로 롯데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미지는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경박 단순한 사업을 치중하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돈만 벌었다 이런 그 비난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적 불명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죠. 그리고 우리가 재벌과의 싸움을 통상 보면 이 형제 간이나 혈족 간의 분쟁이 끝난 뒤에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진로그룹도 문 닫았었고 예. 지금 이제 금호라든가 두산이라든가 경영 위기에 지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기업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롯데그룹의 이 문제가 8월 15일 광복절에 있어서의 경제계 인사들의 특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재벌에 대한 그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예.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사면 문제 등을 생각을 할 때 예. 아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사면을 단행했을 때 오는 역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겠죠. 사실은 이번 롯데가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나라 재벌에 있어서의 소유구조라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근대적이고 뭐 본건적이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21세기인데 19세기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유, 예. 이름도 길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TPP라고 그러죠. 예, 예. 이 TPP 강요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좀 그 어정쩡하게 된 것 같아요. 애매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 나라가 참여한 TPP의 강요 회의가 예.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하에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에서 예. 나흘 동안 열렸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 그 뉴질랜드 때문에 발목 잡혔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회원국 GDP 합계가 전 세계 GDP 40% 육박하게 된 최대 규모 FT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예. 이게 최소한 12개 나라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음흠. 결국은 아무것도 다음 뭐 강요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그냥 원론적인 공동성명을 내는 데 그쳤거든요. 예. 우리 정부 고민이 커진 것은 일단 이제 2013년 이후 참여 여부를 검토하다가 사실 참여 시점을 놓쳤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타결이 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합류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아무 성과 없이 그 끝난 거에 대해서는 검토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긍정성도 있지만 사실 뭐 무산되더라도 사실 손해 볼 건 없지만 문제는 참여할지 말지 참여한다면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또 TPP 참여국도 아니면서 이 TPP를 통상 전략의 핵심 변수로 안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부담은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리고 월세가 요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시장에서 그죠? 예. 그래서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월세, 준월세는 이게 준전세 뭐 이런 새로운 통계가 도입된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보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아하. 예. 이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했고요. 예. 표본수와 조사 지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올 7월부터 이 월세 가격 동향 조사가 새롭게 확대되고 개편된 가운데 이에 따른 7월 월세 가격 조사 결과 바로 오늘 처음 공표되는데 예. 새 월세 통계 도입은
이 전월세 시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월세가 차지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월세 시장을 이제 따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월세 비중이 작년에 이어서 지금 55%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월세 가격 동향 조사는 이제 그 뭐랄까 이게 표본수도 부족하고 조사 예. 지역도 8개 시도로 한정돼 있어서 정확히 파악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모니터링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새 월세 통계를 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월세, 준월세, 준전세 뭐 세 가지 나누면서 표본수도 이제 3천 가구에서 전세 매매 똑같이 25,260 가구로 확대했고요. 예. 조사 지역도 매매 전세와 똑같이 17개 시도 190개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정책에 제발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근데 이게 월세면은 사실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이게 사정이 있겠죠. 이게 등록금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무슨 그렇죠. 얘기입니까 이게? 등록금으로 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리는 건 쉬운데 예.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있으니까. 아, 생활비도 있죠. 생활비는 따로 이렇게 고금리를 통해서 대출 받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예. 1분기에 비해서 5% 줄었는데 아.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는 60대 신청자는 앞분기에 비해서 많게는 8.3% 감소했는데 예. 문제는 20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8.4%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예.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과다한 채무자에 대해서 이자율을 반으로 낮춰주고요. 상환기간도 연장해주는 사전 지원 장치인데 이거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10% 감소세를 보인 반면 20대는 9.3% 늘어났어요. 예.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건 고금리로 쉽게 빌렸는데 꾸준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게 청년 실업 문제로 요즘은 청년 실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예. 실업자 되기 전에 신불자 된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등록금은 비싸가지고 그 빚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예. 졸업하고서 취직을 못해서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물론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는데 반값 등록금은 뭐 그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는 좀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아유 그럼 아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라는 게 그게 성인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아, 참 정말 아니 진짜로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예? 이 세대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젊을 때 벌써 워크아웃 받으면 이게 출발부터 이러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걱정됩니다. 아유 그리고요 올해 예.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의류업 업종의 미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 얘기가 있네요. 예. 예,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유명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A사입니다. 네, 어딘지 안 돼서 참 말씀 못 드리고. 예, 그럼요. 하도급 업체의 의류 단추 라벨 등 부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어음 할인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니까 그제서야 59개 업체에 2년 동안 주지 않았던 할인율 29억 원을 전액 지급한 거예요. 이 공정위는 이제 5개 업종 실태 조사와 중소 업체 신고 분쟁 조정 절차 상반기에만 1,384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대로 조치했다라고 예. 밝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비교하면요 한 두 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나서니까 이제 그제서야 부레부레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 동안은
이 갑질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갑질이 성행하고 하도급체 고통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수급사업자로 추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개정하도급법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